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12라운드 3경기 진행 중인데요. 이제 KH에너지가 1대0으로 앞서 있는 상황. 다시 1국으로 가봅니다. 네. 자, 100이 이제 끝내기를 뒀고요. 네. 네, 참아도 써야 되는데 그게 먹여친 게 약간 실수 같습니다. 100이 반발을 했고 이쪽이 또 깨졌어요. 자, 이제는 지금부터 바둑입니다. 그래도 흙이 약간 조금이라도 네. 바둑이 이렇게 흙이 두텁다라는 게 그래서 승률이 그래서 높습니다. 네. 집이 흙은 여전히 이런 데만 둬도 두 집 이상 늘거든요. 선수로 늡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눈앞에 눈에는 이게 환산이 안 되지만 지금 그런 보이지 않는 집들이 굉장히 많고요. 백은 이제 그런 집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흙이 유리해 보입니다. 이게 두터운 바둑은 또 끝내기에서도 네. 네. 힘을 발휘하잖아요. 네. 자. 일단은 예, 흑의 입장에서도 백의 입장에서도요. 저 이제 나가고 예, 돕는데 지금 두 집, 넉 집, 네집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쪽이 좀 다시 깨지니까 보시면 이런 데 또 깨져요. 다음에 여기 잡히죠. 네. 여기 지켜야 되는데 넉집을 얻었지만 요걸 선수 당하면은 흙이 글쎄요 득이 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또 그쪽도 굴복을 시키려고 하나요? 네, 뭐 그쪽은 선수가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백도 반발하겠죠? 네, 나가는 거는 끊어서 넉점이 잡히니까 일단은 이쪽 살려야 됩니다. 보기에는 뭔가 묘수같이 보이는데 이게 두 점이 잡히잖아요. 여기는 결국은 둬야 되고요. 지금 이 수도 약간 손해가 아닐까요? 아래쪽에서 수가 나지 않는 한 지금 손해입니다. 아.